출발못들은 박지성을 거품이다, 과거미하다, 벤치성이다 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레전드들은 박지성을 이렇게 평가했죠. I think Jason Park is a great player. No, yo creo que normal, no es un jugador muy reconocido no solo acá sino. But what we had good rotation. We had Tevez, Luis Hart, Ronaldo, Jason Park. You can't compare. G is only one. 어떻게 박지성은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선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의 어린 시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1981년 대한민국의 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박지성. 그는 어린 시절 심각하게 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는데요. 경기 같은 것도 많이 하고 좀 약한 편이었어요, 사실. 다행히 걸음마를 떼면서 건강해진 박지성은 운동을 좋아하는 아이로 자라게 됩니다. 그렇게 초등학생이 된 박지성은 축구선수가 아닌 야구선수를 꿈꾸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야구부를 찾아간 박지성은 3학년 때 이제 야구부에 가서 저 야구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3학년이면 안 된다고, 4학년 때 오라고. 다행히 야구부에서 퇴짜를 당한 박지성은 차선책으로 축구부를 선택하게 됩니다. 하지만 곧이어 아버지의 큰 반대에 부딪히게 되는데요. 그의 아버지는 어린 시절부터 왜소하고 약했던 박지성이 축구선수로는 크게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 공부해서 뭐 직장을 다니든 아니면 이제 편한 안정된 직장,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이나 뭐. 하지만 박지성은 축구가 너무나도 하고 싶었고 3일 동안 밥을 안 먹고 단식 투쟁을 할 정도로 간절하게 축구를 원했습니다. 결국 아버지는 박지성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데 절대 그만두지 않을 거라고. 나 이거 그만둘 일이 절대 없으니까 꼭 시켜달라. 그렇게 머릿속에 축구밖에 없었던 어린 박지성의 실력은 쑥쑥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려상이지만 차범근 축구상을 수상했고 약팀이었던 안용중학교를 상위권으로 변모시켰죠. 하지만 박지성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몸이 너무 왜소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중학교 3학년인데 여전히 키가 162.5뿐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그 작은 키 시절 박지성은 기술적으로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건 바로 선생님이 자신에게 해준 이야기 때문이었죠. 기술이 뛰어나면 분명히 그 체격적인 부분들을 다 커버할 수 있다. 축구는 체격만 갖고 하는 건 아니다 라고 어릴 때 선생님이 얘기를 해주셨고 그걸 믿었던 거죠. 이후 기술이 좋고 키도 성장한 박지성은 수원공고의 에이스가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를 주목하는 대학교나 K리그 프로팀은 전혀 없었습니다. 모든 대학교에서 탈락했고 연고지였던 수원삼성은 이미 역대급 스쿼드를 가진 팀이라 박지성은 거론조차 되지 않았죠. 난 내 스스로가 충분히 그럴 능력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의 선수가 아니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박지성은 축구를 그만둬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박지성은 자신이 축구를 시작할 때 했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의미 없어 보이는 연습 경기에서도 최선을 다해 죽어라 경기를 뛰었습니다. 그때 한 대학교의 감독이 박지성이 나온 연습 경기를 우연히 보게 되는데요. 이때 그 감독은 박지성을 눈여겨보게 되고 결국 없던 신입생 TO까지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박지성은 명지대에 겨우겨우 입학하게 되었죠. 그런데 어쩌면 대학교와 K리그가 박지성을 알아보지 못한 일은 그에게 엄청난 행운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새롭게 개편된 축구 국가대표팀에는 만 18살의 박지성 선수가 최연소 대표로서 전격 발탁됐습니다. 아니 연령별 대표팀에 뽑힌 적도 없고 대학교 K리그가 거들떠도 보지 않던 무명 선수가 어떻게 국가대표가 될 수 있었을까요? 사연은 이렇습니다. 올림픽 대표팀과 명지대는 연습 경기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때 왼쪽 윙백으로 출전한 박지성은 중앙선에서부터 볼 때까지 대각선이기 때문에 한 70m가 됐었어. 근데 거기서 볼 잡아가지고 올림픽 대표 5명을 제치고 혼자서 골키퍼까지 제껴갖고 골을 넣었어요. 이건 마치 하늘이 박지성에게 도움을 준 것 같았죠. 제가 선수들 제꼈다는 느낌이 아니라 왠지 내가 가는데 선수들이 저를 피해주는 그런 느낌이 된 거예요. 그렇게 무명의 박지성은 허종무 감독의 눈에 띄어 운명처럼 올림픽 대표로 선발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박지성에게 또 한 명의 귀인이 나타나는데요. 히딩크가 오늘 정식 계약을 맺고 한국 축구 사령탑에 올랐습니다. 히딩크 감독은 전국에 있는 후보군들 중 최종 월드컵 출전 명단을 추려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대중은 박지성을 월드컵 멤버 탈락 1순위로 선정하였죠. 하지만 히딩크는 감독이 된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박지성을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대표팀에 선출 했습니다. 그 정도로 박지성을 믿었던 것이죠. 그리고 히딩크의 안목은 정확했습니다. 박지성은 2002년 월드컵 직전 열린 잉글랜드와의 평가전에서 동점 헤드골을 넣고 며칠 뒤 열린 마지막 평가전에서는 프랑스
크로스의 중거리 슛으로 동점골을 만들어냈으며 월드컵에서는 포르투갈을 상대로 16강 진출에 세기를 박았습니다. 그렇게 박지성은 자신이 잉글랜드, 프랑스, 포르투갈을 상대로 골을 넣을 수 있고 세계 최고의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선수라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월드컵에 나가기 전 박지성을 먼저 알아본 건 일본이었습니다. 당시 명지대 2학년이고 올림픽 대표로 활약하던 박지성은 일본 J리그 교토상가 FC로 이적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 축구의 차세대 제목으로 꼽히는 박지성이 국내 선수로는 최연소로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교토 퍼플상가에 왜 약팀을 선택했어요? 일단은 돈을 많이 줬고요. 박지성은 무려 연봉 5억을 받으며 교토로 이적했는데요. 당시 이 금액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박지성이 국가대표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여전히 존재한 시기였기에 일본 구단의 선택은 무모해 보이기까지 했죠. 사실 K리그가 박지성을 알아보았다고 해도 이미 늦었었습니다. 당시 K리그 최고 연봉자 김도훈의 연봉이 3억 수준이었는데 신인에게 5억을 주는 K리그 구단은 절대 나올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박지성 을 향한 이런 교토상가 FC의 무모해 보이는 도박은 구단 역대 최고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박지성은 교토상가 FC에서 엄청난 활약을 했고 J리그 디비전 2 우승을 하며 강등된 팀을 1부 리그에 재승격시켰으며 사실상 계약이 만료된 상황임에도 무보수로 결승전에 출전하여 동점골, 역전골을 만들어내며 팀 창단 이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우승컵을 안겼습니다. 교토에서 마지막 경기가 끝난 후 구단주는 박지성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상황이어도 상관없다. 교토에서 해달라. 그 시절 박지성은 이미 유럽에서 뛰는 꿈을 꾸고 있었는데요. 바로 월드컵이 시작하기 전 히딩크가 박지성에게 한 이야기 때문이었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훌륭한 선수니까 앞으로 노력하면 뭐 훌륭한 선수가 될 거다. 유럽에서 뛸 수 있는. 근데 그거를 믿었던 거죠. 월드컵이 끝난 후 히딩크는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PSV 아인트호벤 감독으로 부임하였고 실제로 박지성을 영입하면서 그는 유럽 진출의 꿈을 이루게 되는데 박지성은 무릎 부상에서 제대로 회복하지 못하면서 PSV 이적 초반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PSV 팬들은 그런 박지성을 기다려주지 않았죠. 공을 받았을 때는 무조건 야유가 나왔고요. 교체로 들어가더라도 제가 나온다고 딱 쓰면 야유를 하는 거죠. 당시 홈팬의 야유가 얼마나 심했냐면 히딩크 감독도 박지성을 원정 경기에만 출전시키는 등 배려를 해줬을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심리적 압박으로 박지성은 동료에게 패스를 받는 것조차 무서워졌고 난생 처음으로 축구를 시작해서 정말 축구하기 싫다라고 느낀 거는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박지성은 축구를 처음 시작했을 때 다짐처럼 축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축구를 처음 시작하는 사람처럼 패스 하나하나에 자신을 칭찬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앞에 여기 5m에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주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고 너무나 쉬운 거고 그거 가지고도 칭찬을 했어요, 스스로에게. 이런 간절함이 더해진 노력으로 박지성의 컨디션은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고 결국 그는 완벽하게 부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많던 야유는 바로 그때 박지성을 지켜보는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바로 맨유의 명장 알렉스 퍼거슨 감독이었습니다. 04-05 시즌 챔피언스 리그 8강에서 아인트호벤은 프랑스의 강팀 올림피크 리옹을 만났는데 리옹의 애쉬앙을 보러 경기장을 찾은 퍼거슨 감독은 박지성의 움직임에 매료되어 버렸죠. 8강전 올림픽 리옹하고 경기에 애쉬앙 선수를 보러 왔다가 저를 보고 이제 스카우트한테 쟤 뭐야? 퍼거슨 감독은 이후 박지성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너가 필요로 한다는 말과 너도 여기 와서 그렇게 잘할 것이다. 그렇게 박지성은 2005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하면서 한국인 최초 프리미어리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우려와 달리 약 7년 동안 맨유에서 총 205경기에 출전하면서 27골을 기록하고 프리미어리그 우승,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포함해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올렸죠. 그런데 박지성이 생각하는 자신의 최대 장점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One of my strengths is to bring the energy to the team. 박지성은 교토, PSV, 맨유 그리고 국가대표까지 그가 있었던 시기에 그 팀들은 모두 황금기를 누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박지성이 대한민국 주장이었을 때 이상하게 질 것 같지 않다고 느낀 이유였죠. 박지성은 팀에 없어서는 안 되는 헌신적인 플레이를 합니다. 당시 최대의 라이벌 첼시와의 경기를 보면 그 부분을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박지성이 태클로 공을 따내고 또다시 뛰어가 공을 따내는 모습은 정말 패가 세 개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고 태클에 성공하고 패스를 받아주려고 가장 먼저 일어나서 달려
달려가는 활동량은 이게 인간인가 싶을 정도였습니다. 실제로 이런 박지성의 활동량을 눈앞에서 본 애쉬 양은 그래서 애쉬 양 선수가 얘기해요. 실제로 경기 도우 중에 뭐라고 저한테 그만 좀 대라고. 박지성의 또 하나의 강력한 장점은 바로 오프 더 볼 움직임입니다. 그는 볼을 받으러 내려오면서 베르바토프에게 빈 공간을 주기 위해 수비를 일부러 끌고 내려오기도 하고 테베지가 치고 나갈 공간을 가질 수 있도록 수비수의 시선을 끌고 와 공간을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이런 박지성의 오프 더 볼 움직임은 어린 선수들을 위해 비디오나 책으로 만들어야 할 정도였는데요. 이게 과장이 아닌 게 에브라는 코치 자격증을 딸 때 유스 선수들에게 박지성의 영상을 보여주며 지도했고 LG, when I was doing my coach license, actually show G movement. 그리고 퍼디난드는 틈만 나면 박지성의 움직임을 교육 자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n the Man United Academy right now, there should be a video and it's textbook how to receive the ball as a wide player and it should have Ji-sung Park as the starring role. This is what right. I'm saying, yeah. If I was a coach now, Ji-sung Park would be who I'd be giving all wide players a video of. They're one of the best runners off the ball I've ever seen. 그럼에도 추갈못들은 박지성을 거품이다, 과거미하다, 벤치성이다 라며 비난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한 레전드들은 박지성을 이렇게 평가했죠. Ability to defend, his ability to attack, his ability to tackle, which is strange for a forward. He's a fantastic tackler. So he's a fantastic team performer. He's so intelligent, so much energy, but so much quality with it. He's such a terrific player. His name is Ji-sung Park. But what we had good rotation. We had Tevez, Lewis Hart, Ronaldo, Ji-sung Park. No, the worst one was Ji-sung Park. Yeah, because he would stay with you. I'm guessing it. Yeah, I'd give exactly. up after 5 minutes. But Ji-sung Park was unbelievable. Remember when he did it against Pirlo? Yeah, he was brilliant. Yeah, he had the energy to do it. I think Ji-sung Park is a great player. He's a lovely guy as well. Fantastic boy. He's a quiet boy. He jokes sometimes. And I like to play with him. No, yo creo que normal no es un jugador muy reconocido no solo acá sino en todo el mundo por el equipo donde juega. Hizo una gran participación también ahora en el mundial, así que. You can't compare, G. He's only one. 박지성의 사생활은 그의 필드 플레이만큼 깔끔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2007년 메뉴 지역지 사이트에 박지성이 한국 미모의 연예인이랑 연애 중이라는 기사가 올라오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뭐가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배우 송유나와 유해진이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2013년 박지성은 미모의 여배우와 또 한 번 열애설이 나는데요. 바로 배우 김사랑이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2013년 박지성의 진짜 열애설이 공개되는데요. 그 주인공은 바로 SBS 김민지 아나운서였습니다. 이때 박지성의 인성을 알 수 있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그가 그동안 자신의 열애설에 고통받았던 유해진과 김사랑에게 사과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기다렸다는 듯이 또 한 번 기사가 나는데 그런데 우리들의 영원한 영웅 박지성은 김민지 아나운서에게 어떻게 고백을 했을까요? 박지성은 김민지 아나운서가 하던 라디오를 자주 들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뒤통수를 때리며 고백하는 한 남자의 재밌는 스토리를 듣게 되는데 본인이 그때 했던 그 라디오 방송에서 좋아하는 남자가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자기가 마음에 들면 뭐 뒤통수를 때려줬으면 좋겠다. 사귀자고 할 때는 뒤통수를 때려야 되는 거라는 것만 그래서 설마 형 아니지? 그래서 뒤통수를 좋았다. 그렇게 그 둘은 사귀게 되었고 현재 두 아이를 낳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박지성은 2014년 5월 14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약간은 이른 나이에 현역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이유는 더 이상 그의 무릎이 버텨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마지막 시즌 때는 경기를 하면 무릎이 부어 있으니까 며칠 동안 이제 치료를 통해서 이제 그 붓기를 좀 가라앉히고 무릎에 물을 좀 빼고 그리고 다시 경기를 하고 또 다시 4, 5회를 누워있다가 하루 또 훈련하고 경기를 해야 하는 입장이었던 게 그게 저를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하는 축구를 이렇게까지 고통스러워하면서 해야 되나? 더 이상 축구를 하면서 아프고 싶지 않다. 그라운드 위에서 몸을 내던졌던 선수, 아파도 절대 주저앉아 멈추는 법이 없었던 선수 박지성은 그렇게 전설이 되어 그라운드를 떠났습니다. 뭐를 하든 자신이 놀거나 자신이 일을 하거나 자신이 뭔가를 배우더라도 그거를 할 때만은 정말 충실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을 하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놀더라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고 그러니까 싫어하는 일이라도 일단 최선을 다 해보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당연한 거 아니야? 다 해야지 하지만 결국 그 당연한 걸 제대로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정말 그냥 다른 의미. 내가 다른 사람들하고 가장 달랐던 건 나는 내가 못하더라도 난 잘할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계속 똑같이 충실히 했던 게 결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모든 일에 충실하게 해서 그게 쌓이면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빛을 본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식으로 본다. 지금까지 우리들의 영원한 새벽 박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